안녕하세요. 드러머 장동진입니다. 세션 아티스트로서 가장 선호하는 스펙은 14인치의 이제 두께 5.5인치 5반이라고 흔히들 쓰시는 5반 사이즈를 가장 선호하고요. 그 사이즈를 선호하는 이유는 사실은 되게 단순해요. 그냥 제가 원하는,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가장 이상적인 그 팝음악에서의 필요한 딱 그런 음역대를 가지고 있고, 그리고 튜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로우와 그리고 아주 하이까지 표현이 가능한 사이즈가 저는 딱 5반이라고 생각을 해서 5반을 선호를 주로 하는 편인데, 뭐 필요에 따라서 6반이 메인이 될 때가 있고 피콜로 사이즈가 또 메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. 흔히들 저처럼 이제 세션 연주를 하시는 드러머 분들이 이제 녹음실에 가서 연주를 하실 때 가장 많이 감안을 하시고 녹음을 하시는 것이 어떤 레퍼런스가 굉장히 필요한 경우들이 많은데, 그 레퍼런스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뭐 찾아가다 보면 예전 뭐 80-90년대 미국 팝음악들에서 들리는 그 소리들이 참 굉장히 이상적인 음역대를 가지고 있는데, 그 음역대를 이제 어떤 식으로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사이즈는 정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가장 범용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가 사실 5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5반을 좀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고, 일전에 드라마 OST를 이제 녹음을 하러 녹음실에 갔을 때 거의 대부분 이제 레코딩을 하시는 드러머 분들은 한번 연주, 그리고 다시 정확하게 이제 정 녹음을 들어가서 보통은 한 번에서 두 번, 아니면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레코딩을 하고 이제 한 곡을 끝내시는 경우가 있는데,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저도 마음에 안 들고 그 작곡가, 당시 그 작곡가 분들도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. 근데 그게 뭘까를 엄청 녹음실에서 한 프로 동안 고민을 하면서 찾다가 결국은 스네어 사이즈였어요. 그때 좀 이렇게 묵직한 음악을 연주를 해야 되는 곡이었어서 묵직한 스네어를 써야 되니까 좀 두께감이 있는 6반짜리 스네어를 가지고 갔었는데, 결국은 스네어를 5반짜리로 딱 바꾸고 나서 녹음을 했더니 잘 풀리지 않았던 이제 실타래가 싹 풀리면서, 그래 이거지, 현장 반응과 저 스스로도 녹음을 하면서 아 이게 딱 가장 어울리는 지금 소리 음역대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